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. 어떤 말들이 오간 것인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국을 돌며 강연 정치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한 특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와 권력이 어떻게 주권자의 것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쓴소리를 했습니다.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야 안 돼요. 문제 제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돼요.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보가 막무가내식이라고도 했습니다. 닥치고 따라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입니다.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단 세력화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.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. 안희정 지사를 보면 답답한 거에서 느껴지는 게 저건 분명히 어거지인데 그 선의로 봐주시고. 인터넷에선 적폐 세력, 꼰대 등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.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택동의 홍위병처럼 된다면 적폐청산 혁명도 문화대 혁명처럼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안 지사와 문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윤우리입니다.